차에 뛰어드는 야 이거 자해형인데 아 이거 요즘에 알아 예전에는 이게 블랙박스가 없었으니까 네. 네. 이 사기범들은 네. 움직이는 차를 보면 이게 다 돈으로 보인다는 맞아. 이런 유형인데요 이건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네.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자동차가 회전을 하는데 네. 전봇대에 숨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바로 좋겠다. 이렇게 보안비를 노리고 자해를 하는 건데요. 오, 블랙박스 찍혔네. 그렇죠. 네. 다행히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이거 굉장히 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와, 저 아니 저러다 진짜 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무 위험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목숨을 담보로 한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경우에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보험사기 범으로 이제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네.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는 외제차로 억대 보험 사기. 아 이거는 좀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이 되니까 그런가? 예, 이거는 고가 외제차를 사서 네. 이걸로 허위 사고를 내는 겁니다. 네. 이것도 한번 이제 영상을 보시면요.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믿어준다는 네. 예. 아. 지금 외제차 한 대가 급하게 다가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아. 뒷차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런 사고 외에도 심지어 가해차하고 피해차를 서로서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아. 이렇게 네. 허위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팀이네, 팀. 그렇죠. 어우. 그래서 일부러 그런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예. 이런 사고를 낸다는 거죠. 이런 사고를 내가지고 3억 5천만 원 정도나 보험금을 타갔는데요. 이렇게 값비싼 고가의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접수가 들어올 때 좀 의심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외제차를 구입해서 허위 사고를 내고 그리고 그걸로 보험금을 3억 5천만 원 가량이나 이제 타내는 신상 사기 수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험 사기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돼요? 예,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네. 이득액이 5억에서 50억 원 미만이면 이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금액이 더 크면 5년 이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 위반 차량의 사고? 아, 네. 이거요. 교통벽구를 이제 어긴 차를 일부러 짜라가서 일부러 사기를 치고 사고를 내는 이런 범죄들도 꽤 있습니다. 약점 잡는 거. 약점을 잡은 거죠. 네.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무단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선을 넘어요. 네. 넘어가는데 속도를 주지 않고 바로 아이고. 꽝 박아버립니다. 기다렸네. 자, 도로 위에서 사실 일부러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일부러 주차선을 넘어서 사고를 내버리죠. 교통법규를 어겼던 것을 이용했고요. 또 도로 위에서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춰서서 또 뒤따라오던 차를 추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법규 위반했던 약점들을 이용했던 그런 사고들입니다. 야, 막 기다렸다가 네. 그러니까요. 속도 전혀 줄이지 않죠. 막 달려들잖아요, 네. 바로. 네. 그러니까 요즘엔 진짜 블랙박스 필요하네. 네. 그럼요. 이런 진짜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한테 과실이 있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줘야 그쵸. 되겠네요. 네, 네. 그렇지만 이때 블랙박스가 있으면 아니다, 이거는 나를 노린 보험사기다라고 네. 증명을 해서 결국에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